나오지 못하니? 나 여기 있어. 돌리고 돌리고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레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그레니 말이죠. 오늘도 엄청난 모드 또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모드일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Let's go. 자, 이거 모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주네요. 오, 이거 뭔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좀 깔끔해졌다. 자, 오늘은 어떤 모드를 즐겨볼 거냐? 보시면은 스파이더 리사이저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거미의 크기를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안 그래도 징그러운 거미인데 그거를 마음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니요.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 왠지 왜 이렇게 반갑죠?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자, 바로 한번 가봅시다. 뭐야? 왜? 저 복사하기 눌렀네 혹시? 아, 내가 복사하기 했구나. 깜짝이야. 아니, 순간 할머니가 텔레포트 쓴줄 알고 깜짝 놀랐네. 위쪽으로 올라갔어. 우리 거미, 귀여운 거미 한번 만나러 갑시다. 자,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 똑같은 그 거미인데, 일로 쪼쪼쪼 일로 와봐방 짱짱짱. 또 튀어나오자마자 핫플레이드를 열심히 굴려주는 우리 거미인데, 이 친구를 키울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져라 우리 귀요미 거미. 얍! 뭐야? 야, 얘 어디 갔어? 띠용? 거미가 개미가 돼버렸어. 아니, 야, 너 어디까지 쫓아오려고? 야, 이거 너무 쪼그매져가지고 보이질 않아.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찹찹찹찹. 돌아라, 돌아라. 아! 순간적으로 이제는 새끼 거미 정도의 단계가 돼버린 우리 귀요미 거미입니다. 아, 야, 너좀 정신 사납다. 멈춰봐. 뿅!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키워볼까요? 하이. 야, 이거 심상치 않다. 느낌이 벌써 쎄해요. 이거 뭐 거의 피덴고루 거미 버전인데? 거미몬 젠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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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 진짜 벌써 징그러운데 이거? 이거 설마 쫓아오진 않겠죠? 잠깐 풀어볼까요? 개징그러. 아, 야, 저리가. 와. Oh my god. 이제는 뭐 거의 뭐 대형견보다 더 커진 것 같은데요, 거미가. 아니, 이제 좀 많이 좀 징그럽거든요. 아까 약간 개미만 해졌을 때는 굉장히 귀여웠는데. 이거 봐요. 너무 징그러워. 아이씨. 가만 있어. 자, 일단 진정을 좀 시켜 놨거든요. 크기 따지면은 제가 앉은 키보다 크거든요. 점점 진짜 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풀진화가 아니거든요. 커져라. 얍. 7. 지금 사이즈가 7이 넘어섰습니다. 8까지 가나요? 와, 8도 도달. 아니, 어디까지 커지는 거야, 진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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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10이 제가 봤을 때 끝일 것 같거든요. 와, 미쳤다. 1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끝났어요. 12, 10.3. 와, 그래, 어디까지 커지나 한번 봅시다. 이거 뭐 무한대로 커지는 거야, 설마? 엄마, 야, 이거. 진짜 공포게임이야. 아니, 얘 왜 이래? 왜 나오지 못하니? 나 여기 있어. 돌리고. 청망진축 얼렁뚱땅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미의 하루. 일단은 쭉쭉쭉쭉 키워봅시다. 어디까지 커지는지. 와, 미쳤다. 뚜루루루루뚜뚜뚜뚜뚜뚜 집 터지겠어. 4층 다락병 무너진다. 이미 이 거미는 통제 불능이에요. 크기를 좀 줄여야겠어, 사실. 야, 이거 그냥 냅두면은 한없이 커져요.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크기로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키워보자고요. 할머니를 좀 불러와 볼게요. 됐다. 올라와봐. 진짜. 아니, 13만 해도 미쳐서 크기가. 와, 크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괴물이 돼버린 거미와 할머니가 만났습니다. 지금 할머니 표정 보세요. 할머니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말을 그냥 잇지 못해요. 크기 봐, 진짜. 와우! 할머니 근데 죄송한데 어떡하죠?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절반도 안 됐다고요, 크기가. 오, 할머니 보는 앞에서 거미를 한번 키워봅시다. 할머니 지금 당황했어. 당황했어. 야, 이거 어쩔 줄 몰란다. 뭐야? 아이, 텔레포트 눌렀네. 아이, 진짜. 자, 좋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0사이즈 정도거든요? 한 20사이즈 정도일 때는 어느 정도 크기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가봅시다. 천천히. 찹찹찹찹찹. 와, 커집니다. 오 마이 갓. 끔찍 그 자체야, 끔찍. 와, 벌써 할머니 잡아먹었어요. 할머니가 파묻힌다. 오, 20 크기일 때 거미 사이즈입니다, 무려. 천장 뚫었거든요? 와, 미쳤다. 아니, 이거 거미 같은 경우에는 작을 때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커지니까, 끔찍 그 자체예요. 근데 이렇게 커진 거미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즈대로 죽을까요? 아니면은 원래의 사이즈로 돌아갈까요? 와, 넘어섰고요. 이거는 한25 넘어가면은 거의 뭐집 전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사실. 야, 계속 커진다, 진짜. 이게 제한은 없나 봐요. 집 무너지겠어,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 괴물거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라, 이 자식아! 발사! 와, 이 크기로 죽어! 뺨! 뭘 봐요, 할머니. 할머니, 들어가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레니 시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모드를 한번 플레이해봤습니다. 진짜 약간 신세계를 경험한 기분이에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